열정된 시면서 부도산 시 혹시 방송 좀 높은 거 없을까? 감상성을 보셨습니다. 좀 키가 좀 있었는데 이력을 보면 부모님으로 시작해서 국방부 장관, 정치부 장관 본인, 수고시협회장 현재 과거 공소과정 상임감사까지 다양한 이력을 받고 계십니다. 육군 사관학교와 아프리카 소말리아 통화를 진행한 스포에서 다양한 뭐한 가지 단어 에피소드가 있으세요? 자, 군생활 꽤 오래 하셨는데 이후에 끝나는 문자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세요? 자, 문인으로서의 활동도 매우 왕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활동을 하십니까? 총 3번의 시즌 중장 대표님이시는 분이십니까? 그럼 이 신앙송 부분에 예. 저 NLL에서서 하면 되겠다. 예, 예, 예. 참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협회장으로서 스포츠 분야에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디가 되나? 아니 됐어요. 안내지 거다. 너무 나아졌어. 됐습니다. 자, 장석 경찰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석군의 건강 백세를 잡아라. 오늘도 진행을 맡게 된 체질건강전문가 장석군입니다. 자, 사회 각계각층의 존경받는 명사들을 초대하여 그분들의 성공 철학과 건강을 사례로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현재 경찰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요즘 날씨가 무척 쌀쌀합니다.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훌륭하신 초대 손님을 모셨는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열정맨이시면서 구루산 시인으로 통하시는 강요식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멀리 또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저도 아주 대단히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위해서 인사말과 네,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동서발전의 그 상임감사위원으로 있습니다. 그 한국동서발전은 에너지 공기업으로 대한민국의 전력의 11%를 생산하는 그런 공기업입니다. 오늘 경찰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우리 그 박사님 이력을 좀 보면요. 굉장히 좀 특이하십니다. 아, 또 육군 사관학교 41기를 임관하셨고요. 또 청소년신문 논설 주관도 역임하셨고요. 시사타임즈 사장님이셨고, 또 국방부 장관실, 아,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또 일을 하셨고요. 현재 또 단국대학교 겸임 교수님이시고요. 한국소셜인협회, 한국소셜경연연구원 원장님으로도 하시고, 또 19대 국회의원에 또 출마를 구로울로 하셨던 경험도 있으시고요. 또 세계보안엑스포 2013년에 자문위원장도 역임하셨고요. 또 한국문인협회 회원이시면서 또 한국강사협회 명강사 114호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으세요. 또 책도 무려 8권이나 쓰셨고 조만간에 또 출판 기념회도 앞두고 계신데 뭐랄까요. 제가 어디서부터 뭘 이야기를 꺼내서 여쭤봐야 될지 오늘 방송이 정말 기대가 되고 흥미가 됐습니다. 자, 우리 그 강 박사님 이력을 보면요. 군인으로 시작해서 뭐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굉장히 지금까지 50대까지 다양한 이력을 갖고 계시는데, 네. 뭐랄까요. 국방부 장관? 게다가 또 아프리카 소말리아 평화유지군으로도 참전을 하셨는데, 네. 군인의 시절. 네. 간단하게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육군사관학교 이제 41기로 졸업했습니다만은, 제가 임관할 때 이제 1985년도였습니다. 네. 제가 여러가지 인생의 선택길이 있었지만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육사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육사는 과정이 이제 생도 4년 생활이기 때문에 하나의 극기 과정입니다. 물론 이제 대학교에서 봐오는 그 아카데미적이든 학과 과목을 또 배우고요. 또 밀리터리, 군사학을 다 동시에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4년의 그 생도 생활은 하나의 극기 생활이었다. 그리고 그런 육사 생도 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한계를 많이 극복해 봤기 때문에 그 사회생활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리고 아프리카 이제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한 것도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척박한 소말리아 땅에서 인도주의적인 평화활동, 정말 그 당시에 1993년도에 아프리카 소말리아 상황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목숨 건 평화유지 활동을 했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한국군으로서 또 개인으로도
큰 보람 있는 일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 소말리아에 이렇게 파견이 되셔서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하시면서 북위서양도 하시면서 네. 뭐랄까 세계 평화적인 일을 하셨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존경받아서 마땅한 일이라고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군인의 신분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력이 있으십니다. 그 중에서도 뭐랄까요 시 네, 뭐 문인 이렇게 네.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 뭐랄까요 우리 그 강효식 대표님을 박사님을 대표할 수 있는 그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구로산시. 구로산시라는 것은 구로에 계시기 때문에 구로산인가요? 네. 구로산은 이제 시두나자는 산입니다. 아. 마음의 산이죠. 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구로동에 살고 있고요. 구로동에 산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의 산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등반할 수 있는 그 이상향적인 아,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구로산시 한번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로산 강요시 산에 오른다. 산자락에 핀 꽃을 보러 온 것도 아니 산정상에 보이는 먼 발치 풍경도 아니 산이 마냥 좋아 올랐을 뿐이다. 산 따라 물 따라 굽이굽이 펼쳐진 시장평 산사에서 들려오는 풍경소리 산을 내가 좋아 노래한 것처럼 산이 부른다. 산은 언제나 내 마음의 거울 산을 찾아 영혼을 어루만진다. 산이 되고 싶다. 산처럼 날고 싶다. 내 마음의 산아 산에 또 오르면 산은 그대로다. 산 없는 구로동의 구로산 손잡고 가야 할 낙원이다. 손잡고 가야 할 낙원이다.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네. 중간에 보니까 산에 또 오르면 산은 그대로다. 손잡고 가야 할 낙원이다. 이런 기절이 있는데 네. 사실 이런 시기를 어떤 연관에 의해서 아니면 작정을 하시고 하시는 건지 어떤 뭐랄까요? 저도 이 시를 참 쉽게 썼다면 썼었다고 할 수 있고요. 아니면 굉장히 오랜 그 고통에서 나온 하나의 산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심정적으로 어려울 때 또 네. 산에 올라서 고난에 그 결단할 때가 많습니다. 네. 제가 뭐 여러 가지 지난 아프리카 소말리아 평화유지군 갈 때도 사실 사지로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산에 올라가서 인명을 제천이라 해서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했고요. 늘 산은 저의 친구기도 하고 저에게 희망을 주는 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시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를 짓기까지의 어떤 뭐랄까요 정말 잉태하는 그 시간도 굉장히 길 것이고 고뇌도 또 심하실 것 같은데 사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인에다가 일반 군인도 아니고 이제 또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시고 소말리아 파병도 갔다 오신 분이 어느 날 시인이 돼서 시집을 세 권이나 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봤을 때 어떠한 수필이라든지 아니면 자서전 형태라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시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매치가 안 되는 듯 하면서도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또 좋고 가슴에 와닿습니다. 감성적으로. 무엇보다도 총칼로 뺏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시 문학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제 시를 접하시고 시권을 이제 세 권을 내셨는데요. 뭐 대표적인 시랄까요? 아니면은 좀 가장 애착이 가는 시랄까요? 그런 게 있으면 또 소개도. 아, 시는 방금 영상에서 보신 구로산이 저희 대표적인 시고요. 또 NL의 서서라는 이제 네. 그 좀 애국적인 시를 제가 백령도에 가서 이제 직접 느낌을 통해서 영감을 받고 쓴 시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늘 저는 이제 국토를 순례할 때마다 제 느낌 그대로 그 시를 담아냅니다. 최근에 백두산, 또 백령도, 독도, 마라도, 백록단, 우리 국토의 그 최동단, 남단, 북단, 우리 마음끝에 늘 사랑해야 될 곳마다 저 시로서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동물들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영역 표시를 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오지난 정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부분에 가서 시로서 그 영역을 표시하고 시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면서 자극을 준다는 거 네. 정말 뭐랄까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못하는 일 같은데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말 존경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더더욱 뭐랄까요 애국적인 시, 감성적인 시를 더 많이 저어주시고 제가 언젠가 제가 그 어느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할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좀 비행적인 일이 있을 때 선동하는 차원에서 체벌을 하는 과정에 체벌만 하지 말고 이렇게 시로서 네. 음악으로서 혹시 감성 터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그 대표적인 분이 이제 양우중학교의 전명자 교장 선생님 같으신 분이 이제 그런 분이신데 아이들을 시로서 감성 터치를 해서 변화를 하고 선도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네. 군인이시라 좀 강하게 어필할 줄 알았더니 이렇게 시로서 어필해서 네. 그런 사례도 있나요? 사람을 교화시켰다고 할까요? 네. 아니면은 사람의 감정을 흔들었다고 할까요? 네. 내 편으로 만들었다고 할까? 시로서 네.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으시죠? 뭐 이제 저희 시장에서도 가끔씩 우리 좀 딱딱한 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회의 직전에 뭐 시를 한번 서로 낭송한다는 그런 네. 또 자리를 제가 마련한 적이 있는데 그 분위기가 상당히 그 온화해지고 따뜻하게 감정이 전해지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아마 선도적인 네. 측면에서 사람 좋고 어떤 그 CEO들은 아예 회사에서 그 경영 전략 일환으로 시를 낭송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강사협회 명강사 114호이기도 하신데요. 또 명강사 1호 분 중에 정현태 전 그 네. 남해군 스님이 계세요. 그분 어느 날 제가 모임을 갔는데 축사를 시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축사를 시로 할까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떠드는 그 와중에 시 한 편을 읊었는데 정말 예, 정숙도 되면서 예. 아, 남자가 봐도 저렇게 멋있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애국심을 또 지키고 유명하신데 우리 그 NLL에 서서 제가 그 한국 신앙총협회 이강철 회장님을 네. 좀 어느 날 행사 때 갔더니 이분이 이 NLL에 서서라는 신앙송을 한 걸 보고 아, 이거 누가 줬나. 정말 애국적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주인공이셨군요. 네. 이렇게 훌륭한 시 영상으로 또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NLL에 서서. 구로산 강요시. 백의민족. 유구한 전통의 대동맥 도도히 흐르는 민족 혼이야 우리는 하나 되어 천하를 호령하고 만방의 중심이 되는 그날까지 역사를 쓴다 녹슬은 철만은 허리 잘린 통증을 알리라 고통의 씨앗은 비바람의 산천에 흩날리고 침묵하는 휴전선 철책의 어깨는 무겁다. 한반도의 외로운 섬 백령도 손뻗어 닿을 듯한 북녘당 장산고 신청의 전설이 살아있는 인당수에 백학 한 마리가 날아든다. 빗발치는 포성 뒤로 정적은 무상하고
쉼 없는 물보라에 새겨진 얼어붙들 오십 성상의 허물이 쌓여간다. 줄에 매달린 들 일렬로 늘어선 수십 척의 어선들 이곳이 분명한 남북의 선인가 여기가 정령 NLL이던가 선은 나눕니다 너와 내가 있고 내 것과 내 것이 나뉘는 가름지 양날개 곱게 뻗은 갈매기 물길 따라 누리는 까마리 자연은 수없이 선을 넘나드는데 사람은 선에 묶여 이렇게 가슴을 옥죄는가 선은 소통이다 너와 내가 있고 내 것과 내 것이 통하는 상생길 그래 버리자 해묵은 허물을 그래 가지자 하나된 희망을 너와 내가 없는 우리가 되면 그만인 것 너와 내가 나뉘어 상처만 쌓여갔다 그 누가 이름했던가 NLL 가슴에 새겨야 할 불운의 역사여 우리가 넘어야 할 선은 여기가 아니다 호국용사들이 누비던 조국 산하 서해 최북단 백령도 언젠가 녹슬은 가시울 걷어내고 너와 내가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 되는 통일 통일의 그날이 올 것이다 시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뭐랄까 중단의 아픔에서부터 또 통일, 미래지향적인 어떤 이념까지 이렇게 해주셨어요. 선은 나눔이고 선은 통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 시에 대해서 뭐 에피소드나 아니면 좀 코멘터리 좀 해주시죠. 네, 그때가 아마 2007년도에 제가 국방부 장관 그 보좌관 시절에 국회의원이 몇 분하고 함께 그 백령도에 시작했을 때 거기 이제 그 북한 어선들이 그 NLL 그 보이지 않는 선이죠. 그 선상에서 이렇게 쭉 어선 있는 걸 보고 야 저게 바로 정령 NLL인가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그 NLL 통해서 얼마나 많은 남북공의 긴장이 고조되고 그러기 때문에 맞습니다. 빨리 이런 것을 없애고 우리가 통일된 그날을 염원하면서 제가 이 시를 썼습니다. 현장 답사를 가셔서 그렇죠. 예. 직접 그 가슴으로 느끼신 대부분 우리가 이제 어떠한 공부를 하거나 교과서적인 일을 할 때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일을 가상으로 쓰는 경우가 네. 굉장히 많은데 네. 이런 이 시는 정말 네. 뭐랄까요 난독도 물론 난독이겠지만 그때 현장에 가셔서 그거를 보고 직접 가슴으로 쓰신 시이기 때문에 네. 아 뭐랄까요 더욱더 우리가 애절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 네. 또 중간에 영상을 보니까 그 연평해전의 전사자들도 네. 이렇게 방 지나가는 거 보니까 애국, 반공, 뭐랄까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이 시 한 편으로 네. 딱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시인으로서도 활동을 하시고, 문인으로 뭐 강사로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또, 뭐랄까요. 대한미식축구협회 회장님으로 네. 스포츠 분야에도 굉장히 또 두각을 갖고 계시고 애착도 네. 있으십니다. 네. 자, 최근 이 스포츠 분야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아, 제가 대한미식축구협회 회장을 금년도 1월 달에 19대 네. 회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회장이 취임하자마자 가장 큰 그 현안이 제5회 미식축구 월드컵
해외에서 치는 것이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미국에서 행사가 개최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국가대표 선수 80명을 이끌고 아. 미국의 본고장인, 미시콘 본고장인 오하이오주에 그 7개국이 그 참전하는 그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탈하게 아무 사고 없이 그 선전해서 총 7개국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한 미시축구는 협회가 지금 현재 창설된 지 70년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야구 또는 축구에 못지않게 오랜 전통을 갖고 있고요. 현재 대학의 40개 팀, 그리고 사회인 팀 10개, 그리고 또 고등학교 3개 팀에서 53개 팀이 그 어떤 그 미시축구를 통해서 스포츠 정신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데 꼬마 예, 강효 씨. 어렸을 때의 강효 씨. 어땠을까요? 뭔가 최고지 그렇게는 아니었을 것 같고, 그때도 고범생이셨을까요? 어렸을 적에 우리 강효 씨 대표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저는 뭐, 이렇게 범생이라고 요즘 말하는 두 말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학창시절에 네. 가장 그, 저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 네. 바로 이제 상장을 받아서 아. 드리는 것. 그것이 이제 가장 유일한 저의 그 기쁨이었고요. 그야말로 모범생이었어요. 네, 네, 네. 네, 그것들이 아마 제가 집에 어느 날 그 상장을 세보니까요. 총 한 50장 되더라고요. 군 생활 할 때 27장 받았으니까요. 12년 동안 뭐 1년에 한 뭐 두세 개 정도 받을 정도로 열심히. 네, 저희 아파트 동 사람 다 합해도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뭐랄까요 이력도 활용하시고 예. 그렇게 상을 많이 받으셨다는 것은 뭐 리더로서의 조건 뭐 역할도 많이 하신 것 같고 굉장히 또 엘리트적인 이런 일도 하셨을 것 같고 자 이후에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또 그렇게 상장을 많이 받으신 만큼 공직자가 되셔서 네. 공직자 노트 3.0이라는 것을 이렇게 또 출간을 하셨습니다. 네. 이게 뭘까요? 공직자 노트 3.0. 아, 제가 아마 이제 사수팔자가 공직으로 아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선택한 것도 바로 이제 공직자로 시작하는 길이었고요. 또 국방부장관 보좌관, 또 국회의원, 또 국방상임위 보좌관. 그 다음에 이제 구로에서도 이제 구로구 재앙군이 위장을 해서 지역의 안보를 위해서 지역 활동을 또 했고요. 또 최근에 그 한국 동서발전의 상임 감사위원으로 공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직자가 가야 할 바른 길은 무엇인가라는 저 생각에서 제가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열감수형, 열정과 감성과 소통과 현장이라는 네 가지 큰 코드로 해서 그 공직자 3.0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네, 거기서 슬로건은 그렇습니다. 똑바로, 올바로, 법대로,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똑바로는 무슨 정확하게, 그리고 올바로는 어떤 도덕성, 그리고 법제니까 법대로는 이제 원칙성, 제대로는 책임성, 이런 네 가지 테마로 해서 공직자 이름을 잘 준수하면 그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깨끗하고 청렴한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는 뜻에서 제가 공직자 3.0을 썼습니다. 아, 그러시네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광명시하고 여기 그 고양시에 공직자 청년 그 강의를 갔다 왔는데 제가 거기에서 만나뵌 공직자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일단 청년이고 일단 민원적인 서비스 부분 네. 뭐 이런 것도 이야기 많이 하셔서 계속 교육도 받고 하시던데 그렇다면 우리 그 강효식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뭐 공직자의 삶? 네. 뭐 이런 게 있으면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공직자는 무슨 이제 솔선수범에 솔선수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조직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우선 솔선수범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즉, 뭐, 갑이 아닌 의례 자세로 한다면은 또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또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공직자 3.0이라는 그 노트 3.0 안이라는 것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이건 필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들 접해가지고 어떠한 그 연결고리를, 매체를 가짐으로 인해서 서로한테 도움이 되고 양보하고 이해되는 그런 매개체로 하나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책도 많이 쓰셨습니다. 총 8권을 쓰셨어요. 네. 어우,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언제 이렇게 책을 많이 쓰셨습니까? 아, 제가 뭐 누가 별명을 붙여줬는데요. 네. 출근을 2번 하는 남자입니다. 출근을 2번? 네. 아, 이게 또 어떤 내용일까요? 아침에 뭐 당연히 출근해서 네. 뭐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고 대충 네. 이제 퇴근하는 것이 이제 보통 네. 사람이라면
저는 이제 식사 모임을 끝내고 다시 또 제 사무실에 또 출근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와 혼자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만났던 사람도 정리하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시도 쓰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도 글로 써서 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한 권, 두 권에서 이제 여덟 권까지 이제 책이 됐나 싶습니다. 출근을 두 번 하는 남자, 이거 괜찮은데요? 자, 이렇게 책도 많이 쓰시겠지만 이걸 활용을 해서 각종 SNS를 통해서도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냥 활동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어떠한 그 뭐 지정이 돼서 뭐 이렇게 선정도 되는 뭐 그런 예도 있었다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소셜 리더십이라는 책을 2011년도에 출간했는데요. 네. 이 책이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에서 이달의 책 경계 분야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 선정되기가 쉽지 않은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의 도서관에 한 달 동안 이 책이 이제 게재가 되었고요. 이 소셜 리더십은 이제 지금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뭐 인스타가 됐지만 당시만 해도 상당히 선도적인 그런 역할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SNS를 통한 소통에 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자 아침에 조강 브리핑을 보니까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면서 또 제일 많이 활용도도 높지만 재미없는 IT다 이렇게 제목이 있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우습니까 그거를 공부만 하고 그걸 활용만 할 줄 알았지 쉬는 시간, 자기를 위해서 어떠한 펀에 대한 그 재미있는 거를 시간을 많이 못 썼는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까지 일만 열심히 하는 데 대한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삶을 윤택하기 위한 어떠한 여유 있는 앱은 전혀 다운받지를 않았더라. 이런 통계를 보고 아, 그렇구나. 열심히 일하는 데만 했지. 또 그런 면에서도 봐도 우리 또 강용식 박사님은 SNS를 통해서 많은 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또 재미도 있고 노래도 잘하시고 건배사도 잘하시고 그래서 재미까지 갖추신 정말 그야말로 탤런트가 아니실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 여덟 권의 책 뭐 한 권 한 권 다 소개해드리기는 사실 그렇지만 특별하게 뭐 이 책 정도는 내가 썼지만 추천해보시고 싶다든지 내지는 꼭 특독을 권하시는 책이 있다면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소말리아 파병 갔을 때 이제 체온기를 신마저버린 땅 소말리아라는 이름으로 책을 냈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한국 최초 여성 대통령이라는 책을 현재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2012년 9월에 정말 이런 분야말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제 소신을 트위텔링이라는 기법을 해서 책을 출간했고요. 선견지명이 있으셔. 예. 그 다음에 이제 공직자 노트 3.0 방금 말씀드린 이 시대가 공직자가 가야 할 그 어떤 지름길 또는 해야 할 선도할 할 책을 하고 이제 책으로 썼고요. 나머지 시집에서 불호산, 그다음에 강가에 사는 나무 아름답다 이런 시를 제가 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면서 집필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랄까요? 그때 그때 맞다 떠오르는 영감을 뭐 메모를 해놓으시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그 자리에서 좀 뭐 나중에 정리를 한 번에 하시는 스타일이신가요? 저는 어떤 스타일이세요? 그때 그때 메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작은 수첩을 가지고 금년도에도 한 25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주요 멘트 또는 여러 가지 인상 깊은 일들을 그때그때 메모하고 이것들을 이제 저녁에 다시 정리를 하고 특히 사람들하고 소통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의 연락처가 중요하다고 치면 그분의 이름, 또 핸드폰, 인상착의 엑셀로 정리해서 쭉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앞서가는 리더는 화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루 일과를 그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또 민원인도 만나고 지역주민도 만나고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 놓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다 확인하시면서 챙겨주시는 그 모습이야말로 정말 저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본받아야 될 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정말 한 번 한 번 소중하죠. 네. 누구나 인상의 기록이라든지 또 추후에 다시 소통할 때 그것을 리마인드 시켜주면 훨씬 더 교감이 진해지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군인에서 시인에서 강사에서 군인에서 또
박사님으로 또 이렇게 엘리트적인 일들을 많이 하시고 앞으로도 좀 뭐랄까요 이게 뭐 방송에 이런 얘기도 들을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일을 조금 더 하셔서 민원으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챙기겠다라는 각오 이런 포부도 있으신데 좀 뭐 간단하게 네. 뭐 그 테두리 안에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온 전체적인 스코프를 보면 상당히 말씀하신 대로 그 다양한 삶을 살아왔는데 결국에 저를 위한 삶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아닌 남을 위한 봉사를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 생각을 하고요. 제게는 봉사에 기회를 준다면은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도구를 그 활용해서 그야말로 나 아닌 국민을 위해서 정말 진정성이 있게 한번 화끈하게 예, 미치도록 일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아마 곧 그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또 체질상 또 태음인님의 지지를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네. 반드시 꿈은 예, 현실화되고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사업가로서 또 시인으로서 또 정치가로서 성공을 하셨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정말 성공 철학이랄까 뭐 이념 내지는 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뭐 본인만의 팁, 꿀팁이라고 할까 그런 거 있으면은 우리 저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목표가 정확한 사람은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을 저는 항상 그 어려울 때마다 새기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려운 것을 피하고 예. 안 하려고 하는데 자기 목표가 뚜렷하다면 그것도 전부 다 극복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저 멘트가 저는 상당히 소중하고 제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이렇게 저를 견인할 수 있는 것은 저의 꿈 같습니다. 꿈.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열정도 생기고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꼭 이루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도움이 된다면 그 꿈의 크기만큼 인생도 크게 바뀌기 때문에 그런 무한한 꿈을 키우시고 또 꿈 역시 행동을 할 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바쁘신데 24시간을 둘로 나눠도 또 내수로 나눠도 힘드실 것 같은데 여가 생활이랄까요? 본인만을 위한 뭐 힐링 타임? 뭐 어떤 분 지난번에 출연해서 요일을 정해서 하루 날짜를 정해서 밀린 영화를 종일 보겠다 책을 한두 개 읽겠다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어떠세요? 우리 저 강유식 박사님만의 어떠한 특별한 뭐 휴식 방법? 힐링 타임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그 자전거 장거리 여행을 좀 떠났는데 지난번에 작년 5월 달에 인천 서해 간문에서 부산 그 학원까지 그 633km를 5박 6일 동안 그 혼자서 그 독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시간 동안에 저와 많은 또 대화를 하게 되고 또 반성도 하게 되고 새로운 계획도 다지면서 했는데 저는 가끔씩 그 장거리 여행 또는 이제 또 뭐 해외여행을 통해서도 그 많은 것을 영감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생각 속에서 영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또 행동함으로써 여러 가지 영감을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주식하러 간 그 시간마저도 영감의 소재가 될 수 있게끔 사색의 소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죠. 저는 그 휴식이 바로 영감의 창고라고 생각합니다. 늘상 그렇게 저 움직이시고 활동하시면서 새로운 아이템을 또 얻으시고 또 기획도 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야말로 영화 보는 건 어떠세요? 영화 문화 생활 이런 건 좋아하세요? 최근에 좀 영화 본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워낙 시간도 그렇고요. 영화를 안 보셔도 사실은 자체가 영화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그 강효식 대표님을 보면 박사님 자체가 영화인이 아니실까. 그래서 뭐 사계절 일단 다 들어가 있죠. 총칼 다 들어가 있지. 문학 예술 다 들어가 있지. 그래서 아마 기승전교까지 싹 세팅이 된 영화인이 아니신가 이렇게. 박사님 말씀하세요. 너무 오바를 계속 묻지만 마시고. 자,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인생을 여지껏 지나온 이런 것을 듣다 보니 제가 배울 것도 많이 있지만 뭐랄까요. 이 방송을 우리 저 성인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도 보고 있습니다. 또 아까 청소년 활동도 저쪽에서 주관지도 하셨고 했는데 바라보는 청소년들한테 한마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청소년들한테 나도 커서 강효식 박사님처럼 돼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멘토적인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삶을 좀 치열하게 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열하게 살아라. 네, 치열하게 살아라. 후회 없이. 예. 또 이게 한 번 보는 또 삶이 아니기 때문에 치열하게 아낌없이 자기에게 투자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씨앗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나로 보지 말고 내일의 나를 본다면 지금 잠시라도 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도
현재 나를 보지 말고 미래 자신을 항상 투영하고 보다 자신을 채찍질을 많이 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이치에 도달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나도 저렇게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지치지 않는 그런 열정으로 어떻게 꿈을 키워야 될지 해야 될까 했는데 치열하게 움직이고 또 네. 그런 모습들이 아마 그런 멘트가 이 방송을 보는 많은 청소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언제 이런 글을 한번 봤어요. 전쟁에서 패배한 병사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작전에서 실패한 그 저 장교는 이제 용서받을 수 없다. 결국 필드도 중요하지만 분의 이게 작전이 그렇지. 기획이 중요하다는 얘기였는데 그런 면에서도 기획을 참 잘하시죠. 그 책도 많이 쓰시고 또 많은 분들하고 행사를 기획도 직접 하시기도 유명하신데 네. 뭐랄까요? 뭐 또 정치적인 기획 말고라도 청소년이나 지역 주민을 위해서 또한 민원적인 기회 이런 것도 지금 구상하고 있으신 게 있으십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숲과 나무를 보는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숲과 나무를 봐요. 예, 예. 그래서 전체적인 그 틀을 보기 위해서는 기획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하루를 보내거나 한 달을 보내거나 모든 것들이 하나 차분하게 제가 세웠던 그런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여러분께서도 그 뭐 요즘 뭐 100세 살아난 우리 네. 이제 우리 저기 아나운서님의 그 멘트도 있지만은. 정말 100세까지 살 수 있을 정도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한다면 그런 것들이 큰 작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인생도 단기전이나 장기전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말씀 중에 구루산, 제가 아까 그래서 구루산 이야기 나왔을 때 실존에 있는 산이 아니라 허구의 산이지만 허구의 산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집약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구로산 노래라는 또 시가 있어요. 이건 네, 또 네. 어떤 시인가요? 네. 그 구로산을 이제 그 작곡을 했습니다. 작사 작곡을 해서 아, 네. 노래 가수 노래 가수님께서 노래하셨는데 아마 신앙송보다 노래를 듣는 것도 아마 또 새로운 또 의미를 갖다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로산 노래 우리 강유식 박사님이 직접 작사를 하신 구로산 노래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지워라 온
땅끝에서 땅끝까지 다 태극기를 품으시고 네. 이렇게 애국에 대한 집념이 정말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나라 사람 어느 정도이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동영상으로도 봤지만 당연히 뭐 정치인으로서 또는 군인으로서 또는 뭐 우리 영향을 미치는 멘토로서 당연히 나라 사랑을 하시겠지만 각별하시죠, 나라 사랑에서. 아마 이제 제가 생도 때 사관생도 신조라는 게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암송하는 것이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 우리는 아니라는 길보다 험난한 정의를 한다. 이런 그 신조를 늘 그 암송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제 뇌리에 또는 행동으로 하는데 아마 기저에 그냥 흐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나라 사랑이라는 게 뭐 교과서로만 배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미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직접 실천을 함으로 인해서 이론은 실천보다 약하고 또 실천은 이론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직접 몸소 이렇게 체험해 주시고 또 보여주시는 것 같고 그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시로 한다? 책으로 한다? 아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요. 네. 아, 존경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자, 앞으로의 5년, 앞으로의 10년 그때 강유식, 그때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10년 후, 앞으로의 계획이랄까? 뭐 네. 어떻게 구상하고 있으십니까? 지금 아까 제가 이제 다양한 그 경력은 결국에는 저 아닌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싸운 길이기 때문에 이제 뭐 근간에 내년에도 큰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큰 대사를 치르기 위해서 국민을 위한 길을 위해서 아마 세울 계획이고요. 그것이 뭐 소위 말하는 출세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다 큰 나라를 위한 일을 더 많이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그런 큰 일을 치러서 그 불어산 정상에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로산 그 등반을 저는 하루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구로산 정상에 오르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 보이는 게 아마 제가 윤종로가 보이더라고요. 윤종로가 보이는데 그날까지 뭐 이렇게 정지를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지금의 어떠한 그 싸우고 이런 거 또는 행동들 또 업적들도 다 무시하지 않고 5년 후 10년 후에도 네. 시인으로서 그때도 계속 책을 뭐 쓰시면서 네, 지금도 그 책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현재 이제 8권을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멀티 출간을 합니다. 그래서 시집 한 권하고 네네. 또 에세이 한 권. 네. 뭐 우리 뭐 방송을 이참에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언제 출판 기념회가 잡혀 있는지. 아, 예. 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예. 그 12월 21일 오후 3시에 아. 그 구로 궁일에 관해서 예. 구로산에 오르면 윤종로가 보인다. 구로산에 오르면 윤종로가 보인다. 네. 예. 그리고 뿌리 깊은 구로나무라는 에세이 두 권의 책을 동시에 출간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정치적인 이념이나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시인으로서 문학인으로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많은 분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교류의 청이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뭐랄까 좀 더 대중 속으로 나라 일도 하시면서 대중 속으로 깊게 들어가서 많은 분들하고 소통하고, 제가 이거는 여담입니다만 어떤 분이 이런 정치 이야기할 때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 여지껏 고속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처진 사람도 많고 아픈 사람도 많다. 이제 이런 나를 따라라 하는 리더도 필요하겠지만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라고 다독거려줄 수 있는 리더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근데 저는 뭐랄까요. 정말 10분 이해를 했고요. 또 공감을 100% 했습니다. 물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야 좋겠지만 상처난 곳, 가려운 곳을 제대로 치료해주고 긁어줄 수 있는 그러한 리더, 정치 꼭 그런 분이 우리 강효식 박사님이셨으면은 저는 더더욱 좋겠습니다. 네, 네. 자, 네, 네. 국민 한 분 한 분 또 서민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 속에 가까이 다가서는 그런 걸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눈높이가 아니고 상대의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겸허한 자세가 우리 앞으로 사회 리더들이 할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코 그 갑이 아닌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낮은 자들 봉사를 한다면 부로부터 신뢰를 받고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낮은 자세라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주변에 저희 집안에도 지금 한 두 분 정도 계시는데 이렇게 어느 신분 상승이 됐다든지 직업의 자리가 이제 바뀌었다든지 하면
사실 거기에 맞는 의전과 거기에 맞는 행동 감량들이 물론 있겠지만 사람 마음이 참 간사스럽게 바뀌는 거를 저희 집안에서 우리 형제들 중에서도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리더로서의 꼭 지켜야 할 동목, 공직자 노트 3.0을 썼듯이 리더로서의 꼭 지켜야 되고 리더가 반드시 변치 말아야 할 이런 3.0도 항상 마음속에 갖고 계셔서 네. 많은 분들한테 더더욱 선한 영향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방송에 출연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랄까 마지막 우리 마무리 멘트가 할까요? 코멘트라고 할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찰 방송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만은 오늘 또 과분하게 또 좋은 말씀을 또 나눈 것 같습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이제 달력이 약하게 남아 있습니다. 혹시 좀 부족한 일들에도 더 많이 주셔서 여러분들 세우셨던 취지 계획에 아라리 풍성한 그 결실을 맺으시도록 매년 매년씩 바라보고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기를 미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시죠? 자, 사실 제가 오늘 처음 뵙지만 뭐랄까요. 아마 이 이야기가 큰 줄거리 내에서 저희가 꽤 이제 다뤘지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마 한 세 편, 네 편을 찍어도 이야기 끝까지가 천일 야화처럼 이렇게 네. 될 것 같은데 다음에도 한 번 더 나눠주실 수 있으시죠? 아이고, 큰 영광입니다. 네. 오늘 저 출연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지금 뜻하시는 바 다 이루어지실 거라고 저는 보고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응원해 주시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보겠고요. 제가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오늘 이 구루사 노래를 직접 작사를 하시고 또 대역 가수가 이렇게 불러주셨지만 다음에 언제 한번 이걸 직접 이렇게 불러주시면 어떨까? 이것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그 신앙송을 직접 해주셔야 됐었는데 오늘 목 상태가 안 좋으셔서 동영상으로 대체했습니다만 다음에 우리 출연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구루사 노래를 직접 노래를 한번 불러주시기로 약속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 약속을 드리고 잘 부릅니다. 기회를 주시면 네. 기쁨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시고 또 뜻하시는 바 잘 이루고 또 12월 21일 네. 출판 기념에 저도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더욱 존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경찰관청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방송을 보셨습니까? 나의 이야기가 세상 이야기가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분들한테 선한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 강효식 박사님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감성의 리더가 아닐까를 생각해보면서요. 많은 분들한테 기감이 된 소중한 시간이었기를 빌어보겠습니다. 자, 장석근의 토크쇼 건강백세를 잡아라는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출연하실 수 있고요. 방청객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주에도 훌륭한 게스트분을 모시고 장석근의 건강백세를 잡아라고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